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매운 떡볶이, 매운 닭발, 그리고 주먹밥, 왕새우튀김, 쿨피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2부에서는 또 맛있는 빵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그 맨날 배미는 어플에서 쭉쭉 떡볶이란을 보는데 주문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켜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네. 이거. 자. 치즈가 있네요, 위에. 미디움 사이즈. 중국 당면이 들었는데? 게이득. 마치 낚시한 것처럼 당면에 떡이 붙어 있어서 얘네 둘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나온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맛있네. 와, 이거 무슨 맛이냐면, 일단, 그 요즘 트렌디한 떡볶이 맛은 아니거든요? 약간, 뭐랄까. 약간 좀 옛날 떡볶이 같은 맛인데, 매워요. 매운맛 시켜서 매웠겠지만, 약간 옛날 떡볶이 같은 맛? 몇 단계 있었어요? 3단계. 근데 제가 저는 2단계 시켰어요. 맛있어요. 또한 번. 짠. 여기 어묵도 이번엔 같이 집어봤습니다. 짠.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님, 12,000원 후, 12,000원이요? 1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도 배고파지네요. 지금 제가 빨리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불 떡볶이입니다. 연이도 먹고 싶어요? 연이 이거 먹을래? 옥수수. 아, 다이어트 중이에요? 와, 어묵. 짠. 아트누이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지?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메시지도 딱히 이렇게 안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뭐라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와, 맛있다. 약간 좀 옛날 떡볶이 스타일인데 조금 살짝 약간 뭐랄까?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소스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물처럼 흐르지 않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소스가 떡볶이에 잘 붙어 있어서 네. 소스 맛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떡볶이입니다. 튀김 먹어줄까, 튀김? 원래 사실 새우튀김은 여은이가 혹시나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켜주긴 했는데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튼실에 고한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짠. 여보도 젓가락이 출동했나요? 엄마 맛좀 아, 네. 보세요. 맛을 먼저 보세요. 군대에서 보고 있어요?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다. 아, 그냥 엄청 힘들겠는데, 군대에서 보면 먹을 수가 없잖아. 어때요? 떡볶이 맞나요? 그 떡볶이요? 학교 앞에서 그지? 학교 먹는. 앞에서 먹는 약간 그런 약간 옛날 떡볶이. 초등학교 말고, 한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
그런 맛입니다. 포장마차 이런 데서. 아, 포장마차. 파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많이 쫄아있는, 뭔가. 그치? 약간 추억의 맛입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 봐요. 짠. 김 나는 거가 따끈따끈. 아이고, 새우를 보여드린다는 게. 얘는 그냥 제품 새우튀김인데, 튀김옷 반, 새우 반. 근데, 별로 안 짜서 좋네요. 찍어 먹기 괜찮네요. 가끔 너무 이렇게 막 짠 새우튀김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맛있네요. 떡볶이 옆에 깨뿌려진 게 바로 직화 닭발입니다. 여기가 원래 닭발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닭발도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한 판을 다 시키면 좀 부담될 것 같아서 소짜리로 시켰는데 진짜 소짜리요. 이거 이야, 9,000원이거든요. 닭발. 닭발도 한번 먹어볼게요. 닭발 그거 진짜 맛있는데 오감포차라고 오뚜기에서 나온 그 냉동 있거든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인터넷으로 사면 막 한 팩에 3,500원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먹으면 맛있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보고 있어요. 와, 와, 불향 장난 아닌데요? 그죠? 아, 그죠? 냄새는 못 맞죠? 저 먹어볼게요. 맛있다. 약간 뭐랄까? 굉장히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불향 가득한 그런 닭발 맛인데, 와, 이거 술안주네. 아, 맛있다. 떡볶이. 내가 왜 떡볶이 숟가락으로 벗지? 잠깐. 아, 입술이 처음보다 부은 것 같아요. 부었나 진짜? 맵긴 좀 매워요. 약간 여기서 맵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매운맛은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자, 한입 드세요. 아, 듬뿍듬뿍. 아, 그러니까 어묵이 여긴 통통한 어묵이네. 자, 아, 아이고, 잘 되시네. 와, 근데 이제는 중국 당면이 뭔가 이 우린 중국 당면을 넣었어요 막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정도로 좀 흔한 음식이 되었나 봐요. 기쁩니다. 좋은 거죠. 쉽게 쉽게 맛볼 수 있다는 게. 그 중국 당면 저번에 뭐지? 왜 동네마다 막 그런 상점 있잖아요. 중국 식품 전문 상점 같은 느낌? 약간 막 뭔지 아시죠? 약간 동남아 느낌의 그 식재료들 막 모여서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중국 당면 종류별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국 당면 안 드셔보신 분들은 또는 택배로 시키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집 근처에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소스가 계란찜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계란찜이에요. 계란찜도 먹어보자. 사실 좀 매워서 지금쯤 계란찜이 좀 땡기고 있어. 여원이 방에서 색칠 공부하고 있어. 아, 먼저 드세요. 전 좀 이따 먹겠습니다. 엄청 이뻐 보이네요, 이거 봐. 그죠? 아. 잘 어울린다. 아, 제 영상 보고 중국 당면 입덕했어요. 맛있죠? 중국 당면, 그 떡볶이에 넣어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중국 당면을 먹고 느꼈던 게, 아, 소스가 맛있는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구나를 느꼈어요. 이 당면이 소스를 그냥 아주 그냥 쫙쫙쫙쫙 흡수하다 보니까 그 맛있는 소스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 중국 당면을 먹으면 맛있는 소스를 쫙쫙 먹으면 약간 그 액기스를 약간 먹는 느낌? 막 그래가지고 맛있는 소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중국 당면은. 그래서 얘도 맛있습니다. 소스가 맛있네요. 근데 제가 이거 일단 먹자. 근데 제가 이거 칼로리 듣고 깜짝 놀랐잖아. 이거 한 줄이 밥 한 공기라면서요, 거의. 깜짝 놀랐다, 진짜. 주먹밥 좀 해먹어야 돼. 아, 근데 통불떡볶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저희 동네만 있는 떡볶이인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인가? 비닐 소리가 시끄럽겠지만, 이건 참치마요 주먹밥인데요. 볼까요? 여기 보면 참치가 이렇게 있고 마요네즈가 있으니까 얘네를 섞어야 되겠죠? 아, 반갑습니다. 실시간 처음 들어오셨다고. 엽떡엔 명랑, 아, 명랑 맛있겠다. 새우튀김 좀 이따 먹을게요. 아, 뭐 힘든 일 있었어요? 힘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 혹시나 힘드신 일 있으시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진짜 힘내라는 말이 너무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힘들 때에는 그냥 막 그 다양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힘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아이고. 자, 말아 봅시다. 비닐소리 너무 큰가? 비닐소리 괜찮아요? 닭발 마요네즈랑, 아, 맛있겠다. 참치마요랑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생방송은 언제부터 했냐면 바야흐로 한 3주 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원래 예전부터 매주 1회씩 계속 하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날 즈음부터 해서 이제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잠시 작별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기가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금씩 짬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 하는데, 아, 참, 다음 주는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월화수목 이렇게 해외 촬영이 있어가지고 못하면 어떡하지?
언제 하지? 이거 빨리 공지를 올려야 되겠다. 오늘 방송 끝나고. 주먹밥이 왜 점점 커지냐고. 그러게요. 근데 사실 네. 제 입 사이즈라서 다시 좀 정성껏 작게 만들겠습니다. 얘는 딱 2등분 하면 맞겠다. 방에서는 나를 빼고 아주 즐거운 소리가 막 많이 들리고 있네. 맞아요. 시청자랑 함께 가는 베트남 푸꾸옥 여행입니다. 그래서 고고 여행사의 직원이 되어서 그 구독자분들을 아주 즐겁게 가이드 해주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기획성으로 한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많이 시청해주세요.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아주 가서 고군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먹고 있지? 주먹밥을 말았으니 주먹밥을 한번 먹어볼게. 주먹밥에 떡볶이 소스를 묻혀서 맛있을까? 닭발을 올린다. 이렇게. 짠. 잘 어울리네. 네, 요거는 통불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옆에 있는 건, 야, 많이 밀려났구나. 닭발과 주먹밥입니다. 요거 신라면과 불닭 사이의 맵기예요. 유화가 뭐죠? 유화각이 뭐예요? 주먹밥은 참치마요 주먹밥. 아, 유튜브 하이. 유튜브 하이각은 뭐예요? 유튜브 하이 이건가요? 아, 유튜브에 시켜 먹을 정도의 각이냐고요? 이해를 못했다. 유튜브 하이? 유튜브 하이? 아니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 약간 이런 느낌인가? 왜 바보 같지? 빙수, 아, 유튜브 하이라이트. 아. 아, 네. 그렇군요. 나 왜 몰랐지? 내 유튜브를 지금 4년을 했는데 왜 몰랐지? 언제부터 생겨난 말이오? 와, 세대 차이라니. 아닙니다. 세대 차이 아니고요. 그냥 네,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세대 차이 아닙니다. 아, 빙수에 언젠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네요.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고요?
아, 그 해외여행 프로그램은 고고 여행사라고 딱한번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되지런한 생활 채널에 올라올 거예요. 청주에 NC백화점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NC백화점이 그건가? 그 리니지 만드는 회사? 그 회사 계열이 백화점인가? 베트남 여행은 네 분의 크리에이터가 가는데요. 저랑 허팝님이랑 하늘리아님이랑 그리고 체리님. 체리님은 그 베트남 전문 크리에이터이시고 하늘리아님은 약간 성장형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허팝님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고. 홍사운드도 아시겠죠? 홍사운드 아세요? 되게 먹방 잘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분들이랑 함께 갑니다. 여운이 지금 방에서 류나랑 엄마랑 놀고 있어요. 색칠 공부하면서. 아,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많이 오를 만한 부분이 나오면 유튜브 하이라고 한다고. 와, 얼음 봐. 꽉 채웠네. 좋았어요. 홍사운드 모른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아, 여운이 보고 싶다고. 여운이는 조금 있다가 2부 때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도 거의 다 먹어가니까 2부는 디저트 먹으면서 약간 수다하는 타임이거든요. 이번에 여운이 선물을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운이 선물을 이따 주려고요. 깜짝 선물. 통불떡볶이 율량점 매장에서 먹을 수 있나요? 제가 매장에 안 가봐서 저도 처음으로 배달해 봤는데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닭발집이라서 뭐 술도 팔고 하니까 아마 가시면 분명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여운이 게임 때문에 삐진 거 해결됐냐고요? 해결됐습니다. 아, 요거 그냥 매운맛입니다. 홍사운드님 몇 킬로예요? 뭘 먹고 있는데 몸무게를 물어보고 그래요? 저는 지금 97킬로인가? 나왜 말했지? 배불러 다이제 자, 한입 드세요. 아, 제가 배불러서 드리는 건 아니고. 자, 드세요. 아, 냠냠냠냠냠. 아유, 잘 드시네. 혈액형. 무슨 혈액형 같아요? 맞춰보세요. 새우튀김 안에 새우 크기는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A형, B형, O형, A,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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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D형 뭐야? D형이라고요? AB형. 왜 AB형이 많지? 신기하네.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혈액형은 두두두두두두두 띵 A형입니다.
A형이에요. A형 특징이 뭐였지? A형 특징이 뭐였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혈액형 가지고 막 이야기 하는 게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심이 제일 특징이라고요? 저 소심합니다. 채팅 잘 해주세요. 아, 관리자님도 A형이시구나. 아, 내성적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였지? 해야 될 땐 하는데 보통은 그냥 차분하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사색을 즐길 때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저 같은 분들 많을걸 여기? 네. 근데 잘 안 믿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막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고 막 이럴 때 되게 잘 해가지고 니가 내성적이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MBTI를 하니까 그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향적인데 거의 중간에 있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선천적인 거는 내향적인데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딱 한 중간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외향적인 것도 잘 하면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혼자 있거나 막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뭔가 이 힐링이 되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적 탐색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사색 많이 하고 이러는 타입입니다. 나 트름을 했다고요? 언제? 진짜요? 아니야. 잘못 들은 걸 거예요. 아, 떡볶이 4개가 안 집혀서 못 먹겠어. 갤럭시 워치입니다. 이거 거의 뭐 삼성이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지만 엄청 많이 물어보셔서 엄청 많이 얘기한 갤럭시 워치입니다. 큰 거 46인치인가? 아, 46인치 46mm인가? 손이 큰 거야? 얼굴이 큰 거야? 손이 큰 거 같습니다. 막 이래? 어우. 근데 제가 46인치 거의 TV급 맞죠? 배부르다. 아, 이제 입으로 넘어갈까?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계란찜입니다. 소스가 아니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뭔가 되게 방송이 빨리 끝난 것 같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한 5분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로션만 발랐어요. 화장품 광고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은 제가 아까 일이 있어서 백화점을 갔는데 약간 강릉에서 엄청 유명한 마늘빵? 이거를 백화점 그 푸드코트에서 팔고 있더라고. 오늘까지라고 해서 얼른 사왔는데 그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싶다. 커피가 어울릴까요, 여보? 아니요. 안 어울리죠? 네. 우유가 어울리죠? 네. 근데 우유 없죠? 네. 우유가 없어. 커피 쓰지 않겠어요? 아, 네. 재밌게 놀았어요? 루나랑 여원이랑 너무 신났어요. 아, 루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요. 아니, 아까 계속 둘째 보여주세요 이러셔가지고. 이런 거. 아니, 아이고. 닭발은 안 돼, 누나야. 닭발은 아직 못 먹어요. 근데 류나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제 애기지만. 아이고. 어, 뭐야. 엄마가 하니까 안 웃는다. 여언니가 해줘야 웃나봐.
뭐야, 여은이 살랑살랑 살랑살랑 젤리를 먹고. 아이고, 야, 손. 물티슈.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제 입에 가져가는 순간 끝나는 겨. 둘째 이름 리우나입니다. 리우나, 그치 리우나야. 자, 가세요. 우리 이거 얼른 정리하고 빵 넣고 먹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려고. 여기 빵 넣고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좀 먹겠다. 아, 알았어. 따로 이불을 안 끊고 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야, 이야. 오, 활발해, 활발해. 이게 다 나온 거. 아이, 그죠. 아이고. 야. 자. 짠. 팡파미유 강릉 육족 마늘 빵입니다. 짜잔. 아, 치킨이냐고요? 아, 치킨 아니고요. 마늘 빵입니다. 자. 영롱한 빵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퇴근 후 운동 후 집 가는 지하철이에요. 와,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진짜 피곤하시겠다, 근데. 근데 이거 보시고 집에 가는 길에 뭐 사드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와우. 와우. 보자, 아빠 나도 볼래, 뭐야. 빵. 뭐예요, 연아? 뭐예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이거를 백화점에서 사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만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한번 보여드릴까? 엄청 큰 통에다가 이 마늘 간 소스를 잔뜩 이렇게 놓은 데다가 요 빵을 계속 이렇게 빠뜨리면서 만들고 계시더라고. 여은이 거기 있어봐요. 자, 짠. 보이지, 여은아? 그런가? 그치?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죠? 와. 이렇게 만들, 와, 이거 봐, 와. 이렇게 하니까 뭐 저희가 다 합성한 것 같다, 이렇게. 화면만. 화질 엄청 좋아 보이네. 그래갖고. 제가 갔을 때가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대였거든요. 4시에 갔으니까. 근데 여기만 줄 서서 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여은이에게 깜짝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은아, 아빠가 아까 백화점 갔는데 여은이가 엄청 좋아할 만한 게 있어서 사왔어. 여은아, 지금 받을래요? 궁금하지? 웃음소리. 일로 와봐요. 어, 빨리 와. 여기, 여기 아빠 앞에 가봐. 여기 와봐요. 요 밑으로, 밑으로 올까? 선 조심해서 오세요. 아빠, 이거야, 이거? 아, 이게 선물이냐고? 아니, 이거 아니지. 아이고. 여은아, 아빠 선물은 바로 여기 있어. 아빠가 보여줄게. 들어봐. 짠! 이거 뭐야? 이거? 머리핀. 짜잔! 토끼 머리핀! 여보다, 마음에 들어? 핑크색이야. 아, 핑크 토끼가 없이 하얀 토끼 머리. 그래도 귀가 핑크색이 조금 있어. 그치? 잠깐만, 아빠 친구들한테도 한번 자랑해줄게, 아빠가. 짠. 아빠 하트 봉지, 여은이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하트 봉지? 그래. 요게 머리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당근이랑 아빠, 세트로 팔아요. 빼지 마, 아빠. 머리 한번 해보자. 아빠, 일로 줘봐, 줘봐. 엄청 귀엽죠? 아빠 고맙습니다. 한번 해야지. 아빠 고맙습니다도 안 했네.
고맙습니다. 뽀뽀. 뽀뽀. 고마운 만큼 뽀뽀. 엄마랑 한번 해줄래? 고마워. 네, 고마워요. 아, 큐트 크리스티나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님 이제 긍정 부스터라는 타이틀은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아, 맞네. 깜빡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지? 편집본 올라갈 때부터. 아,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네요. 10,000원 후원 감사해요.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딱 포장해왔을 때 딱 따끈따끈했을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짠. 와우. 이렇게 먹을까요? 육쪽이니까. 아. 육쪽으로 갈라서 드려보세요. 아, 그래서 육쪽 마늘빵이야? 원래 육쪽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마늘 자체가. 그쵸. 엄마 다시 꽂아놓을 거야? 사용하고 엄마 마늘... 다시 꽂아놓을 거야? 아, 이렇게. 그래서 총 6쪽이구나, 빵도. 그래. 이렇게. 반이 세 갈래니까. 이제 알았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우와, 우와, 엄청 맛있는데? 아니, 일단은, 마늘 맛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엄청 진하네. 그거 아까 그때 푹 담궜으니 얼마나. 아까 그 소스를 아낌없이 막 듬뿍 발라서 그런지, 진짜 마늘 향이 엄청 진해요. 그리고, 이게 가운데가, 이거 뭐지? 약간 크림 같은 느낌? 크림치즈? 크림치즈 같은 느낌은 약간 뿌링 소스 같은 그런 느낌. 뿌링 소스 같은 느낌의 크림치즈예요. 달달하면서.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까 난 따뜻할 때 먹어서 엄청 맛있어. 크림치즈 맛있었거든. 되게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근데 나. 배불러요?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 터질 것 같아요. 겉은 지금은 이게 사온 지 한 5시간 정도 돼서 좀 눅눅한데 아까 어땠어요? 처음에? 약간 처음에도 되게 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아빠 바삭했어요. 치링치링 아임 팔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딴소리를 치링치링 아이린 팔찌인 줄 알았어? 아빠 선물이라고 해서? 알았어 입력 이렇게. 그래도 마음에 들어. 그래도 마음에 드나요? 언니 머리 한 번만 보고 싶어. 톡톡해요. 그럼 좀 끄드릴 거야 여기에. 아 좋아요. 욕을 못 참겠네. 직관하고 있어. 나 여러분들도 하나 드릴게요. 많은 거, 크림치즈 많은 걸로. 아, 냠냠냠냠. 주짓수도 같이 다녀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웨이팅 한 2분? 그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줄을 서 있긴 했는데, 제가 갔을 시간대가 백화점 자체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서 다행히 저는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 찍어도 엄청 맛있다. 그지? 아니, 식었는데 엄청 맛있어. 이게 거기 설명으로는 하루 정도는 그냥 실온 상태에서 먹을 수 있고 또는 사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거의 한 달 정도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보관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살짝살짝 돌리면서 따끈따끈해지면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치즈 약간 뿌링클 같은 느낌. 뿌링 소스 같은 맛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부드러운 크림 식감에 맛은 약간 뿌링 소스 같은 그런 느낌. 아, 냉동 넣었다 10초 돌려 먹으면 돼. 여원아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내일 하고 갈까? 여원이도 어린이집에 이거 하고 갈까? 내일 하트 가져갈 거. 너무 소중해서 원래대로 해놔야 돼. 잠깐. 아. 공달 봉지. 처음 포장이었던 포장 거기에 다시 끼고 있어요. 아. 새우 한 마리 달라고요? 아. 이렇게. 자, 벌리세요.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냠냠냠냠. 어우. 어우, 잘 드시네. 아, 또 자요?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아쉽다. 진짜 맛있는데. 아까 그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좀 조절할걸. 얘를 더 먹고 싶은데, 지금. 먹을 수가 없네. 하나 데워와 볼까? 빵 전자레인지에. 아, 이거 그냥 데워 먹으면 더 맛있다고요? 1초. 더 맛있대. 10초만 돌려 볼까 그럼? 돼요? 10초만. 엄마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씩 돌리면서 따뜻해지면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조금씩 돌려 보면 될 것 같아요. 10초 단위로 이렇게. 아마 이게 전자레인지에 빵을 잘못 돌리면 엄청 질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따끈해지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탕후루 먹방 또 해달라고요? 이거 하나에 얼마였지? 3,500원. 그래서 4개가 한 박스인데 15,000원이었어요. 근데 3,500원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는 충분해요. 혹시 여은이 또래 중에 홍사운드님 아는 애 없지 않을까요? 있으려나? 여은이 친구들? 핵불닭 먹방을 다시 해달라고요? 고려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핵불닭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먹는 것도 힘든데 먹고 나서가 진짜 다음날 힘듭니다. 길에서 봤어요? 언제? 오늘 길에서 저와 사진을 찍으신 분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할 거예요. 와우. 먹을래? 아니 여기 거. 간지러워? 따끈따끈하게 데운. 따가워? 여보 근데 이거 그릇 완전 딱인데요? 응. 하나씩 먹게. 따가워.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죠? 와. 아, 처음에 노래 엄청 좋아서 그거 보러 온다고요? 호반베르디움 간 적 많죠? 저희 누나가 거기 살았어가지고 자주 갔었습니다. 빵 한번 찢어달라고요? 이렇게 얘를 약간 이렇게 하면 뜨거워요? 아, 안 뜨거워요. 그냥 따뜻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엄마 큰일 빵 먹고 싶어. 아, 여은이도 하나 줄까요? 진짜 크림빵이구나. 청남대 빵. 아. 그거 좋아. 어머니가 좋아해서 어머님이 자주 하죠. 따끈따끈해지니까 안에 있는 크림이 엄청 부드러워졌네. 맛있는데 그냥 별 차이가 없어. 그냥 그 상태도 맛있어. 그냥 식은 상태도 맛있어. 그냥 맛있어요. 따끈따끈한 느낌이 더해진 건데 맛있네. 아, 근데 좀 잘 오네. 향이. 아, 향이 더 많이 나죠. 오늘 실시간 처음 오시는 분들 많네요. 홍사운드의 실시간 생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딱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엄청 맛있게 먹었던 게 뭐였죠? 킹크랩. 킹크랩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킹크랩 진짜 맛있었고 간장게장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그 여운이랑 같이 먹었던 그 간장게장집 있잖아요. 미슐랭 나왔다고 했던. 맛있어요. 뭔가 되게 제가 간장게장을 연속으로 두 번 먹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간장게장 하면 떠오르는 그 간장게장의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맛이 진짜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나 제가 먹었던 그 연평도 간장게장이랑 그 개방식당 간장게장은 둘이 맛이 정말 달랐어요. 연평도 간장게장은 약간 그 청양고추 맛이 많이 나면서 좀 약간 칼칼한데 좀 되게 독특한 간장 맛? 그죠? 그런 느낌인데 개방식당 간장게장은 뭐 약간 장조림 같은 느낌의 엄청 부드럽고 마일드한데 뭔가 그 감칠맛이 그냥 잔뜩 들어있는 그런 게장이어가지고 둘 다 게장이 그 단맛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살 자체가 엄청 달라. 맞아요. 뭐 이걸 단 성분을 막 인위로 넣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게살 자체가 엄청 달달한 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아 또요? 한 조각 이게 마지막 오늘 밥 두 그릇 먹었어 떡볶이도 먹고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먹고 열심히 뺍시다. 그래서 간장게장 진짜 비싼데 진짜 그 비싼 값어치를 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너무 먹었을 때 만족감이 커. 좋아요. 맞아요. 강릉에 있는 육족 마늘빵이에요. 강릉 사시나? 어떻게 아시지? 아, 이거 드시라고 했는데 웨이팅을 못해서 못 드셨구나. 엄청 유명한 빵이었군요. 중은진 터미널 앞에 있다고 써있네, 여기. 저는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백화점에 마침 와서 그 판매를 하고 있길래 지난번에 어디지? 또 약간 미미식당인가? 아닌데 그 강릉에 바지락인가? 뭐였지? 왜 갑자기 꼬막 그래 맞아 엄진의 포장마차 꼬막 비빔밥을 파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한번 사다가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던데요. 아니 이게 저도 한번 검색은 해봤었는데 유튜브에서 드신 분들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줄 서서 먹을 맛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줄 안 서고 바로 사다가 먹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꼬막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딱 먹었을 때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였어. 맞아요. 강릉 꼬막 비빔밥. 편의점 먹방은 어떠세요? 편의점 먹방, 어떤 편의점 먹방일까요? 육족 마늘빵 계속 먹으면 느끼하다고? 그럴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은 1인당 하나 정도를 먹지 않을까. 괜찮아요. 맞아요. 저 현대백화점에서 샀어요. 오늘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딱 하나만 남아있었어? 다른 색깔이 없더라고. 네, 왜요? 딱 하나만 남아있냐고 물어보려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그 토끼 머리띠 딱 하나 있었냐고. 왜 물어봤지? 맞아, 분홍색 갖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거는 한 마리밖에 없더라고. 하긴, 근데 반지가 있는데 예원이 들으면 안 되니까. 토끼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반지에다가 토끼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건 핑크색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반지를 사다 줄까 머리띠를 사다 줄까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머리띠를 사줬습니다. 왜냐면 아빠, 네? 핑크색 하트 봉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 네? 있던 봉지 준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엄마 그건 뭘로 됐어요? 반지는 좀 번거로운 것 같아가지고 계속 끼고 다니면 이거 맨날 이제 막 차에서 자다가 어디 스르르 뚝 떨어지면 막 반지 없어졌다고 울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혹시나 다음에 같이 가게 되면 그때는 반지를 사줘야 되겠어. 귀여워. 편의점 도시락 간편요리 케이크 간식거리 등등 엊그제 햇님 편의점 먹방 하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팡파뮤 육종마늘빵이 두 곳이 있는데 주문진과 강릉중앙시장이 있대. 근데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주문진 터미널 앞에 있는 게 본점이래요. 여기 봐봐요. 맞아요. 저는 현대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충청점. 여기 다 지금 청주 사시는 분들인가? 어떻게 아시지? 이거 오늘까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수원 왕갈비 통닭을 팔고 있는데 제가 수원 왕갈비 통닭을 영화를 보고 영화에 있는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서 먹어봤잖아요. 딱히 기대가 안 돼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중앙시장 쪽에 웨이팅 겁나 심하구나. 다들 이제 강릉 오신 김에 강릉 중앙시장으로 가서 그런가 보다. 본점 가서 사도 줄이 길어요. 다들 막 주말에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을 때 가서? 그죠? 그래가지고 전주 초코파이는 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한참 전주 초코파이가 되게 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먹어봤는데 그냥 초코파이가 더 맛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한 번 사 먹고 그 이후로는 사 먹어본 적이 없네. 그게 막 한 12년도 13년도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딜 가도 그 전주 초코파이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신기해. 그 어느 휴게소를 가도 다 있는데 그게 거기에 항상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건 많이 팔린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팔리는구나. 신기하네. 초코파이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를 진짜 많이 돌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 돌릴 때 내부가 보이는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넣고서는 한 20초에 30초 정도를 돌려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마시멜로우가 이렇게 부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 최고조에 부풀었다 싶을 때 좀 딱 꺼가지고 탁 먹으면은 진짜 환상입니다. 엄청 맛있어. 전주 초코파이 아직도 냉동실에 잠자고 있다고요? 컵라면 종류 모두 먹는 먹방 해주시면 돼요. 와, 그것도 재밌겠는데 제가 컵라면을 먹어도 한 3개밖에 못 먹어가지고 한 입씩 먹고 이렇게 치우면 좀 그렇잖아요. 다 먹어야 되는데 컵라면 3개 정도까지밖에 못 먹어가지고 이게 뭐 궁금증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비교도 잘 안 되고 맛다시는 못 먹어. 제가 해병대에 나왔는데 해병대는 그 PX가 아니라 GS마트가 들어와 있어요. 부대마다. 그래서 그냥 GS마트에서 사는 거예요. 편의점. GS25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맛다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육군 뭐 이런 데 가니까 맛다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알죠.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GS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대로 있어가지고 맛다시를 못 먹었어요. 뽀글이도 알죠. 근데 저는 뭐였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해먹고 그 이후로는 안 해먹었습니다. 맛다시 김치볶음밥 할 때 소스로 하면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편의점 안 싸냐고요? 싸요. 한 시중에 있는 편의점들보다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20%인가 십몇 프로인가 그래가지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 그것도 돼요. GS 포인 뭐지? 통신사 할인 이것도 돼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싸게 먹었죠.
싸네. 일반 편의점보다 할인된 가격인데 통신사 할인까지 해가지고 싸게 먹었어. 맞네. 게이득. 트러플 짜파게티 먹방 어때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트러플은 한참 유행할 때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스트리밍 할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식을 먹고 있는데 배가 꽉 차서 못 먹고 있어.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네. 다음에 커피 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커피 장비를 얼마 전에 샀는데 계속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 빨리 자랑하고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까요? 근데 그거 하려면 지금 원두가 다 떨어져가지고. 네.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막아준다고요? 그럼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을 몸, 잠, 잠과 지방을 바꾼다. 아, 저도 커피 수동으로 내리는 건데,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안 되겠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물 끓이는 것도 웬만하면 여기서 같이 끓이고 내리는 것도 여기서 같이 내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장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방송을 또 타게 되는구만. 아, 이거 누르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컵 되는 거야? 그리고 손잡이도 눌러볼래요. 아, 손잡이 아빠가 해줄게요. 아빠 내가 할래요. 요거는 조금 꽂히는 거. 힘드니까 아빠가 해주면 여은이가 한번 눌러봐요. 짠, 이렇게. 자, 눌러보세요. 꾹 하면 커피가 쪼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계입니다. 이거요. 플레어, 에스프레소, 프로, 시그니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가 원두를 갈아서 넣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더 상급 버전이라, 16g부터 24g까지의 원두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원두를 갈아서 놓은 아빠 다음에 일줘 봐. 스템퍼로 이렇게 꾹 눌러서 네. 아, 그래. 거기다 넣어주세요. 아빠 이거 지금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주고. 넣을래요. 그다음에 이제 저거를 망을 딱 놓고서는 얘를 끼웁니다. 얘를 저 뚜껑을 닫아주고. 여나 근데 이거 엄청 무겁고 잘안 힘들어가지고 이건 아빠가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자. 엄청 무겁지? 아니? 무거운 것 같은데. 야, 저걸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얘가 압력계거든요. 짠. 그래서 5에서 10기압 사이. 보통은 이제 9기압에서 내리면 맛있는 커피가 된다고 해요. 그래갖고 압력계를 보면서 9기압에 맞춰서 일정한 힘을 뿍 주면은 밑에 크레마 커피가 촥 나오면서 크레마가 푹 해가지고 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기계입니다.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오늘 그 뭐지? 디저트로 마카롱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마카롱을 먹으면서 네. 아빠 이거 봐. 마카롱? 나 방금 치카치카 해가지고 마카롱 못 먹어. 굳이 치카치카에서 마카롱 못 먹지. 아빠도 지금 마카롱을 안 사와서 못 먹어. 오늘은 안 사왔어. 원래 마카롱에 커피 이렇게 내려서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릉빵을 보게 돼가지고 육쪽 마늘빵을 봐서 육쪽 마늘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이거 누르고 싶어. 아, 또 해볼래요? 좋아. 쫙 잘했어요. 아빠하고 놀고 싶다. 아빠하고 뭐하고 놀고 싶은데요? 아빠 장난감? 아빠 장난감? 여운이 장난감 어떤 거야? 네. 홍사는 정말 아기들은 잘 때가 제일 이쁜 거야. 진짜 예쁩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서도 예쁜데 자는 모습이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새우튀김 착불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아! 따뜻하고 맛있는
걸 드리고 싶어서 안 되겠네요. 맞아요. 베트남 가요. 어떻게 하시지? 그것까지 알고 계시다면 진짜 진정한 홍시입니다. 베트남 푸꾸옥으로 갑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섬이래요. 휴양섬. 그래서 약간 뭐라고 약간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느낌? 커피 기계 이름 플레어 에스프레소 메이커 프로 시그니처 프로입니다. 겐지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그거 갖고 놀고 싶어요? 아빠 지금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따가 놀아줄게요. 연아! 근데 연이 이제 자야 될 시간 아닌가요? 자야 될 시간 아니지? 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벌써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 겐지님이 1,000원 후원했을 때 약간 그 뭐지? 겐지 성대모사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뭐 있었지? 겐지? 겐지 뭐 있었지? 겐지 명대사 있나요? 그 뭐지? 궁 쓸 때 그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 용이 내가 된다!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없잖아. 이정훈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10,000원 이거 뭔가 그 리액션을 좀 재밌는 걸 할 수 없을까? 겐지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용이 내가 된다. 이런 대사가 있었나 근데? 한조 뭐 있었지? 한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공 쓸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눈이 풀린 것 같다고요? 오. 류진노 개노쿠라해 이렇게요. 맥크린 알지? 석양이 진다. 빠바바방. 둘째 막내는 이제 자로 들어갔어요. 수능 29일 남았어요. 아이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수험생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봐도 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힘내세요. 화이팅.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만 진짜 좀 더 집중해서 계획성 있게 열심히 하면은 그 이후로는 거의 한 세네 달을 놀 수 있었거든요. 제 시절에는. 지금은 모르겠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능이 끝나면 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맞아요. 저는 수험생 때 그냥 열심히 했어. 뭐 딱히 뭐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한 달 남았을 때는 진짜 계속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서우진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약간 저는 약간 막 그런 환경이 딱 갖춰지면은 그 환경 안에 되게 잘 적응을 해서 하는 타입이라서 그때 거의 등교를 맨날 시켰거든요, 학교에서. 일요일도 등교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자까지는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서 또 막 그 뭐야 문제집이랑 이런 거 막 잔뜩 가방 엄청 무겁게 딱 챙겨 오잖아요. 진짜 고등학교 3년 내내 집에 가방 메고 와가지고 그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항상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엄청 많이 책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시험 기간 당장 내일이 시험이거나 하지 않았으면은 거의 안 봤던 것 같아. 왜 그러고 다녔는지. 아,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아랍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랍 음식 안 먹어봤나?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정식으로는. 무슨 과목을 제일 잘 보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어 좀 잘했던 것 같은데. 국어랑 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쪼개지지만 그것도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독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감기 조심해. 맞아요. 이제 독감 시즌이 왔습니다. 여운이도 어제 예방접종을 맞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예방접종 맞을 수 있어요.
맞아, 여은이 주사 맞았는데 아팠지만 꼭 참고 안 울었지. 맞아. 엄청 기특해. 그 어른들도 3만 원인가 하면 맞을 수 있더라고, 일반 병원에서는. 근데 아마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좀더 저렴하겠죠? 그래갖고 한번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독감을 한 번도 안 걸려봐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맞아서 나쁠 거 없다. 약간 이런 생각. 제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데서 내가 따돌림을 당한다라고 느끼고 있죠? 따돌림은 진짜 어려운 문제다. 최수잔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님, 이제 후원할 때마다 애드립 만들어주세요. 애드립. 애를 떨어뜨린다고? 아, 뭐야, 뭔 소리야. 차차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왜 이런 거? 2,000원 감사합니다.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요? 아, 저는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군요. 평범한 사람, 예측 가능한 남자. 인트로처럼 노래 만들면 안 되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2,000원 후원 고마워. 이렇게. 홍사운드님은 실물이 더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를 실물로 보신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보시는 드라마나 TV 프로는 따로 없는데, 아내가 요즘 동백꽃인가? 그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동백꽃 필 무렵인가? 메밀꽃. 아닌데. 동백꽃. 공효진님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엄청 재밌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번에 카페에서 배웠어요. 어떤 카페요? 괜히 궁금해지네. 아, 혹시 거기 카페 하루? 맞나? 아, 그거 지금 해요? 아,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옆에서 조금 봤거든요. 재밌더라. 재밌는데 뭔가 짠해. 뭔가 슬프고. 근데 재밌고. 뭐 그래요. 약간 스릴러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되게 신기한 드라마다. 저 진짜 홍사운드님 직장인 그때부터 봤는데 진짜 홍사운드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빠, 응, 아빠가 닦아줘. 아, 네, 알았어요. 뱀파이어 치킨은 딱히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요즘 매운 건좀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매운 떡볶이 먹었네. 근데 아무튼, BBQ라서 당분간은 조금 더 두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보 엄마 칼국수 제가 먹었는데, 제 음식 순위 3위예요. Sorry, I can't speak Italian language very well. 아, 이탈리아 분들도 계세요? 아, 홍님은 브이로그, 아, 쉐아라에서. 아, 저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쉐아라 지난주에 디저트 사러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쉐아라에서 커피를 여은이랑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딱 보고 홍사운드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원래 드실 계획도 없던 커피를 드시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래서 제가 다쿠아지를 사드렸어요. 네. 맛있게 드셨나요? 진짜 맛있죠. 다쿠아지 진짜 맛있습니다. 아, 뱀파이어 치킨 캡사이신만 많이 들어간 맛이라 별로구나. 뭐, 그러면 뭐 굳이 안 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맛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브이로그는 계속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그런 뭔가 내용을 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계속 그냥 시도만 하고 있어요. 촬영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편집하다가 말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지? 아까 또, 아, 뱀파이어 먹으면 위장약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매운 겨? 아, 맞다. 캡사이신 맛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위장약 먹어야 되겠네. 미국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면 갈 계획 있나요? 저 미국 진짜 가보고 싶은데. 저 디즈니랜드 꼭 가보고 싶어요. 디즈니랜드가 어디였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나? 맞나요?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나? 하여튼, 거기! 디즈니랜드 본점! 가보고 싶어요. 저 잠시만요. 여은이의 부름이 있어서. 아, 뭐야. 땡땡땡님! 1446원. 후원 감사합니다. 1446년, 굉장히 뭔가 유니크한 아이디네. 아, 뭐지? 후원 금액이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할로윈 하나요? 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할로윈 즐기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대 좀 해주세요. 뭐 이래? 아, 빨리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여운이도 이제 좀 심심해하고 놀아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종료하고 정리하고 여운이랑 조금 놀아주고 이제 여운이 재워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 레고랜드가 생겼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레고랜드 할로윈 파티 초대해 줄 테니까 전라도로 오라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또 굉장히 즐거운 힐링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나가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스트리밍을 못할 것 같고 확실한 건그 다음 주인 수요일 언제야? 10월 30일은 하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